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전화다육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동학사에 자리 잡고 있는 공주에 있는 행복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 아이들은 샘플로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고, 와, 오늘도 풍성한 뱀바디스 대박인데요. 와, 이렇게 멋지고 핑크색으로 색깔이 나오고 금무지라네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자 빨갛게 물들어진 이런 아이도 있으면서 오늘도 작게 달궈진 아이들 베란다에서 키우기 아주 좋은 아이들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식재된 아이들도 참고로 제가 이제 샘플로 해서 이렇게 심으시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너무 멋지게 식재를 해놓으셨죠? 자 이거 한몸이라고 하네. 와 너무 이쁩니다. 화분은 도도 화분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공주다육표 도도 화분 사장님께서 직접 라방 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들어와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런 시간이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사장님께서 문자로 소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십니다. 멋지게 준비해 주신 오늘의 공주에 있는 행복다육표 닭들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렌지 멀로가 너무 이쁘게, 어우, 완전 핑크네요. 오렌지가 아니에요. 핑크 멀로예요. 핑크 멀로. 너무 이쁘죠? 2두로 되어 있어요. 2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4,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6cm 포트 들어가 있는데, 완벽하죠? 완벽 그 자체입니다. 와, 100분이 뭐, 기가 막히게 올려져 있고요. 색깔은 완전 맑은 핑크로 다 올려져 있어요. 너무 이뻐요. 2두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이거 4,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4,000원. 오렌지 멀로 4,000원에 드립니다. 멀로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을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멋진 아이 또 미니분에 도도분에 식재를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화분에 색칠하시면 정말 멋진 멀로 더 이뻐질 것 같아요. 자, 오렌지 멀로가 이렇게 멋진 빛감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데려가세요. 4,000원에 드립니다. 외두가 아니라 2두인데 오렌지 멀로를 4,000원에 드리고 있으니 이거 꼭 득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엘로라는 품종인데 와 얘도 완전히 다 빨간색으로 다 나왔어요. 너무 예뻐요. 예뻐요. 자, 야는 4,000원 야도. 목대는 뭐 굵은 목대가 있을 거고 목질화가 다 돼 있고요. 빨간색으로 빛감이 있으면서 소뚜껍이 뾰족하고 약간 긴 입장의 모양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뽀얀 백분감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아주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시엘로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요 4,000원인데 야는 더 오래됐나 완전 진한 빨강으로 색깔을 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자, 색깔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갔다가 이렇게 빨갛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시엘로고요.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제일 되는 아이. 이 아이는 로얄 스타라는 아이인데 굉장히 통통해요. 이렇게 통통하면서 아주 동글동글하고요. 굉장히 똘똘하게 생긴 아이. 2두로 되어 있고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보랏빛으로 아주 진하게 색깔이 나왔죠. 자, 요거 여러분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로얄 스타고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요거 보세요. 자, 이것도 보라색 피멍으로 진하게 들어오면서 더 바뀌고 있는 아이들. 와, 굉장히 통통하니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4,000원이에요. 로얄 스타고요. 안쪽에 젤리화가 될 거예요. 오래 키우면. 자, 백분감도 살짝 올려져 있습니다. 6cm 포트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인피치. 와인피치는 이렇게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온 게 특징인데 지금 완전 빨간색으로 색깔이 바뀌었고 자구는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4,000원에 드립니다. 와우. 얘도 지금 입장이 투명하고 맑게 나올 거예요. 지금 맑고 이제 좀 키우다 보면 너무 이뻐요. 주황색으로 가잖아요. 얘도 진한 주황으로 가다가 빨강으로 가다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야 자구가 엄청납니다. 철화도 있고요. 쇄골도 같이 있는 수영도 이렇게 있어요. 자 와인피치도 6cm 포트에 가득 차고 넘치고요. 가격 4,000원에 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데려가셔서 가득 차게 심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샤인블린데 와 얘는 색깔 좀 보세요. 완전 얘도 찐 색깔이 다 나왔죠. 이거는 투톤으로 노란색과 이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와 너무 이쁘죠? 4두인데 3두도 있고 4두도 있어요. 가격은 이거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샤인블리예요. 샤인블리 6,000원. 색감이 기가 막히게 예쁘죠? 자 이거 3두짜리도 너무 이쁘고요. 안쪽부터 젤리화가 되는 아이 같아요. 이거는 샤인블리입니다. 군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미금이라는 품종인데 얘는 동글동글 지금 보라색으로 진하게 피멍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금인가 봐요. 이 아이는 가격은 6,000원이거든요. 약간 핑크빛과 피멍으로 색깔이 더 진하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지금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헉, 예쁘죠? 자, 이거는 미금이에요. 가격은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작아요. 콩분형이고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교배종으로 여러 가지 얼굴, 랜덤 발송, 이거는 교배종으로 여러 가지 얼굴로 되어 있대요. 이거 슈퍼밀이라는 품종인데 가격은 8,000원이에요. 와, 이건 뭐 너무 이쁘죠? 생얼 가운데 있고, 주변은 뺑 눌렀습니다. 이런 수영도 있고, 또 이런 수영도 있어요. 교배종이래요. 이런 좀 수영도 놓이고, 소도끝이 뾰족한 수영도 있고, 좀 이렇게, 와, 이거 교배종
쪽이라서 색감이 좀 다르네요. 얘는 진한 지금 라인을 타고 있고요. 이렇게 손톱끝이 뽀쪽하고 얘는 또 맑은 톤이고요. 자, 수영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런 수영,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좀 크죠? 그 대신 색깔이 좀 덜 나왔고, 색깔이 진하게 나온 건 좀 작고 그렇습니다. 오, 이것도 너무 이쁘고요. 자, 이런 아이들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슈퍼 밀이에요. 가격은 8,000원이고 전체 식물 사이즈만 쟀을 때는 한 10cm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수영은 다 틀리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옆으로 와서 이거는 이거는 이제 뽀얀 백분감이 있는 이 아이는 블루하트 2두 8,000원에 드립니다. 블루하트 2두는 8,000원, 외두는 6,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두부터, 외두부터 보여드리면 6,000원이래요. 블루하트의 이름은 블루하트. 외두는 이게 백분감이 있으면서 연보라로 색깔이 나왔고요. 끝에 손톱은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식물 사이즈는 이게 7.5cm 포트거든요. 여기 이만큼 차 있는 거고요. 2두짜리는 2두 이렇게 기대고 있는 2두예요. 요거는 제가 8,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통통한 입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한 보라색의 손톱이고요. 백분감 있습니다. 가격은 6,000원과 8,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화이트 엔젤? 하트 엔젤. 이거 하트 모양 입장. 이거 본 것 같아요. 가격은 6,500원 내렸네. 입장이 이렇게 하트예요, 하트. 보이시죠? 하트 입장이죠? 이거 색깔을 지금 약간 놀놀색으로 지금 바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백분감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어우, 하트 모양이 너무 신기하죠? 사이즈, 식물 사이즈 한 6cm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하트 엔젤이라는 품종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하트 모양의 입장, 신상화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거는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 데려가셔서 빛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하트 엔젤입니다. 가격 6,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요거는 레드벨벳. 어우, 레드벨벳이 엄청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은 8,000원이거든요. 와, 여기 얼굴, 여기 얼굴 이렇게. 와, 이거는 젤리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입장은 이제 핑크로 맑게 나오고요. 가운데 부분이 보라색으로 진하게 젤리가 되는 아이 레드. 근데 레드벨벳이 이렇게 군생들은 보기 힘들던데. 이런 거 어디서 가져오셨대요?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외도 2도 3도 이 정도만 봤지 이렇게 많은 얼굴이 있는 레드벨벳 군생은 처음 보거든요. 포트는 9cm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격은 8,000원이에요. 8,000원이고 현재는 약간의 핑크빛만 들어와 있지만 이제 달구시면 젤리가 안쪽으로 되면서 입장의 색깔은 몸체 색깔은 핑크로 연하게 들어오면 너무 이쁜 아이. 이 아이는 레드벨벳입니다. 군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솔라. 가격은 만원짜리인데 9,000원에 드리는데, 와, 수영이 엄청 예뻐요. 자, 보셔요. 끝에 손톱이 아주 빨간색이고, 입장은 이렇게 둥글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도 투톤으로 색깔 나오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레드솔라. 이뻐요. 식물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빛감 진하게 나온 거 얘 보여드릴까요? 얘는 이제 만원인데 9,000원에 드리거든요. 우와, 너무 이쁘죠? 자, 레드솔라가 이렇게 색깔을 위에서부터 진한 피크로 내려오네요. 가운데 부분은 이제 성장을 하는 곳이라서 약간 색깔이 늦게 들어와요. 최고 늦게 들어오죠. 너무 이쁩니다. 완벽한 수영을 가지고 있는 레드솔라.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수영도 바른생활 사나이 같아요. 너무 이뻐요. 이쁘다 이뻐 진짜 레드솔라. 너무 이쁘네요. 가격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첫 출시 신상품 첫 출시에요. 말이 안 되냐. 프리지아금 신상 15,000원인데 14,000원 프리지아금. 아, 이걸 아까 식재 놓으신 거구나.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라인은 핑크색 라인 타고 굉장히 통통하고 약간의 금기 보이시죠? 가운데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렇게 통통한 입선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목대도 살짝 올려져 있으면서 아까 도도분에 식재한 그 아이가 이 아이인데 올려서 심어도 이쁠 것 같고 이렇게 모아서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굉장히 통통한 입선이고요. 핑크 색깔과 노란색의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쁩니다. 가격이 얘는 금 신상이라서 좀 여기 보세요. 가운데가 젤리처럼 이렇게 굳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두 개 합식해도 이쁠 것 같아요. 가격 15,000원인데 1,000원 할인해서 14,000원에 드리는 프리지아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처음 보셨을 건데요. 데려가셔서 한번 키워보세요. 프리지아금. 그리고 애기도 아니고 어느 정도 달궈져서 너무 멋진 노란색의 그 입장색을 내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미하노 비치 금이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와, 이거 12,000원이네요. 어우, 근데 수영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수영이 예뻐요. 이거 주황색으로 진하게 돼서 화려하죠? 자, 요런 수영도 있고, 이런 빛감도 있고, 요런 빛감도 있어요. 요런 빛감. 어, 얘도 너무 독특하다. 이게 7.5cm 포트에 있어요. 여기는 또 자구도 있는데, 진한 핑크색을 보여주고 있고, 색깔이 다 다르네요. 또 요런 빛감. 아, 이거 수영 너무 멋져요. 미하노 비치 금이. 자, 요런 아이도 있고, 얘는 또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요런 수영. 위에서 보면 얘는 별이에요.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아이고, 따가워라. 자, 이게 별이에요. 와. 상공에서 보면 완전히 별이네요. 너무 이쁘죠, 색깔도? 자, 이렇게 미하노 구찌 비치 금 12,000원이에요. 12,000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 12,000원이고, 아, 색깔 너무 곱습니다. 미하노 비치 금, 이거 가격 거했었는데 정말 착해졌죠?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 손톱 끝이 아주 뾰족한 토스카넬리. 와, 손톱 끝 뭐예요? 예술이죠? 가격은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손톱 끝 빨가면서 속눈썹 같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멋져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영도 너무 예쁘고요. 손톱 끝도 길이가 있어갖고 너무 예쁘고, 아주 빨간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이즈, 식물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와, 완벽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토스카넬리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랍니다. 오, 가격도 너무 좋아요. 4,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네모네예요. 모네모네는 짙은 빨간색의 빛과 라인을 주고 있어요. 동글동글한 입성이고요. 굉장히 통통해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모네모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트 사이즈랑 거의 똑같죠? 가격은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보면 둥글둥글 입성이고요. 뒤에 줄을 까만 줄 같은 게 먼저 색이 들어오고 아주 어두운 보라색에 가까운 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줄 것 같아요. 아, 이건 모네모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랄라인데 랄라 철화에서 번식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랄라 철화거든요. 가격 이건 뭐 7만원 8만원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목대가 목질화가 돼 있는데 이런 거대한 철화에서 번식이 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키워내면 저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이 보시면 다 철화 엮임 수영이에요. 랄라 철화. 이쁘죠? 얘는 보라색으로 색깔 진하게 나오잖아요. 맑은 색인가? 맑은 보라로 나오고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철화. 철화에서 번식이 된 거라 얘가 철화로 갈 수 있는 게 확률이 크다고 해요. 랄라가 이거 4,000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철화 좋아하시면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그렇게 저렇게 대품으로도 좀 키워보셔요. 이거는 4,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철화에서 번식된 랄라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4,000원 가격 너무 좋네요. 요게 7, 8만원인데 저기 4,000원이면 싼 거 아닌가요? 와, 너무 멋지죠. 랄라 철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거는 레오하트예요. 가격은 4,000원인데 입장이 굉장히 동글동글하면서 손톱 끝은 보라로 진하게 색깔이 나왔고요. 백분감이 있습니다. 군생이에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군생 3도 이상으로 보여지고 손톱 끝이 완전 블랙으로 점을 딱 찍었습니다. 오, 이쁘죠. 가운데가 완전 빨갛게 먼저 색을 내고 있고요. 콩분에 심어야 되는 사이즈예요. 가격은 4,000원이거든요. 4,000원 레오하트입니다. 4,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레오하트.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진하게 뭔 젤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자, 요거는 레오하트 4,000원에 드리고요. 아, 이건 또 빨갛게 물들어진 연화가 이렇게 지금 색깔이 얘도 맑게 들어오는 아이거든요. 색깔은 완전히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요거 촘촘한 입장 보이시죠? 입장 수영 가격은 4,000원이에요. 얘도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얘도 맑게 바뀌어 줄 거예요. 핑크색으로 제가 빛감 나오는 거 봤는데요. 와, 얘도 완벽합니다. 너무 이쁘죠?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스그린인데 만원인데 9,000원.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는 좀 큰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군생이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색깔이 나왔어요. 아우, 이쁘죠? 자, 요거를 각진 입장 두수도 너무 좋은데 얘가 만원이거든요. 짧게 달궈진 아이스그린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세월이 보이죠, 눈에. 자, 이렇게 핑크빛으로 가장자리 입장이 있으면서 뽀얀 백분감도 올려져 있는 군생 얼굴 두수도 너무 좋고요.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만원에 판매되는 거 오늘 1,000원 할인해서 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군생이었어요. 네, 군생이었고요. 와, 이거는 핑크빛의 색깔로 멀로 철하네. 나는 완전 오렌지 멀로 철하네요. 가격은 이것도 만원인데 9,000원에 드리는데 이런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를 엮였어요. 이게 7.5cm 포트인데요. 다 크죠, 애들이. 보면 얘도 풍성하고 야도 이런 엮인 수영이고 여기 생얼도 하나 붙어있는 수영도 있고요. 야도 생얼이 하나 옆에 붙어있고요. 생얼이 옆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생얼도 있고요. 이렇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서 자 이렇게 지금 달궈지고 있는 멀루철화입니다. 가격은요 10,000원인데 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멀루철화 군생 묵둥이 오렌지 멀루철화이라고 또 말해도 될 것 같아요. 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이솔인데 로즈 아로아 금 바이솔이에요. 얘가 뽀얀 백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죠. 고봉밥처럼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무조건 넘어요. 가격은 18,000원인데 15,000원에 드립니다. 와우. 로스 아루아가 요새 안 보이더니 금이 나왔네요. 완전 고봉밥이죠. 너무 이뻐요. 창분에 식재하시면 백금 부분이 핑크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로스 아루아 금도 이렇게 멋진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골든 섀도우예요. 골든 섀도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랏빛으로 색깔이 진하게 끝에 부분에 나왔고요. 4두로 되어 있는 4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골든 섀도우도 몸값이 있죠. 큰 사이즈들은 얘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면서 색깔은 거의 완벽하게 거의 다 나왔습니다. 가격은요 9,000원이에요 10,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9,000원. 얘가 2두짜리가 8,000원으로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요. 얘는 4두나 되는데 9,000원이면 싸지 않나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골든 섀도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살로 금무지 첫 출시래요. 이것도 살루금 첫 출시 금 나오기도 하대요. 금도 나올 수 있대요. 목대가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고요. 완전히 빨갛게 되는 거잖아요. 얘는 가격은 2만원이에요 2만원. 살루 저 빨갛게 된 거고 여기 있다 금무지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살루 금무지 이렇게 식재를 하셨어요. 도도분에 요게 요거예요. 요거 이제 빨갛게 바뀌면 얘가 빨갛게 바뀌면 저렇게 되는데요. 얘가 2만원입니다 전체 사이즈를 10cm가 넘어요. 군생이고 묵둥이에요. 자 살로 금무지 2만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옆에 와 이거 완전히 가운데 완전 젤리죠. 얘는 블랙코코 12,000원 2두로 되어 있어요. 얼굴 하나 사이즈가 8cm짜리 두 개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이두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는 수형이고 안쪽에 가운데 생장점 부분은 완벽히 젤리가 다 됐죠. 자 이게 됐습니다. 가격은 요거 12,000원이에요 자 12,000원 블랙코코 완전 묵은둥이 젤리가 완벽하게 된 자 와우 너무 자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뭐 아주 돌덩이에요. 단단합니다. 자 이거 12,000원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빨갛게 물들어주는 빅레드 철화. 와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됐고 통 목대 철화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이거 10cm는 넘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와, 완전 빨강이죠. 자 이렇게 빅레드 철화는 입장이 지금 넓은 게 특징이에요. 넓고 납작한 게 특징이거든요. 자 이렇게 부채꼴 수영을 하고 있는 이거는 빅레드 철화예요. 가격 10,000원이고요 이거는 화이트 길바. 와 이거는 사이즈가 크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사이즈 핑크빛으로 살짝 핏감 피멍이 들어오고 있고 백분감도 있고 옆에 좀 약간 생장점이 가로 누운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사이즈는 15cm가 넘을 것 같습니다. 약간 노란 빛깔도 보이고요. 지금 핑크빛으로 색깔도 올라오고 있어요. 화이트 길바예요. 가격은 25,000원인데 24,000원에 드리네요. 25,000원인데 24,000원. 화이트 길바. 얼굴 이렇게 큰 얼굴은 10cm가 당연 넘고 자구들이 둘, 셋, 네 개, 다섯 개 정도? 네다섯 개 자구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쁘죠? 목대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안쪽에 중 사이즈예요. 묵은둥이고요. 24,000원에 드리고요. 이건 멜리오다스 군생. 어우 두수가요. 6두로 되어 있는데 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2cm 포트 내경 안에 들어가 얘는 자구 도만 있네요. 자 얘는 멜리오다스 군생 이렇게 자구가 많은데요. 9,000원에 만원도 안 되는 9,000원에 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구매해서 켜보세요. 안쪽에 얘도 젤리가 되고요. 블랙색으로 진하게 되면서 소뚜껍이 뾰족한 까만색으로 되고요. 끝에 살짝 각이 져 있는 그런 아이 멜리오다스 이렇게 군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보시라고. 자 요거 이제 좀 이따 소개될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앙떼떼. 오 앙떼떼가 여기 있네요.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이렇게 도도분에 식재를 했고요. 이 도도분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행복다육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도도분이에요. 오 이거 골든새도우 너무 귀엽다. 콩분에게 식재를 했어요. 입구가 좀 넓은 화분에 풍성하게 심어왔고 얘가 이제 그 리치 아이금 얘도 한몸이잖아요. 요런 도도분에 식재를 했고요. 얘가 이제 살로큰 무지 아까 요거죠? 요거, 여기 있다. 요거를 두 개 합식했나봐? 하나인가요?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셨네요. 따님이 심으셨대. 너무 잘 심죠? 얘는 이제 색깔 엄청 예쁘게 나온, 야, 이렇게 금무지, 요런 아이도 도도분에 식재를 하니까 너무 이쁘네요. 자, 다음 거 또 소개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금이에요, 금. 아,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는데, 플라멩고 금. 25,000원인데, 2만원에 드리는데요. 플라멩고 금이, 세상에 다 이두로 되어 있고, 색깔 보세요. 연한 핑크와 그 색금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자구도 옆에 나와 있고요. 얼굴 사이즈는 10cm 나올 것 같은데요. 세상에 자구가 하나씩 더 나왔어요. 얘가 이제 금이 이 핑크색이 더 진하게 찐핑크로 나오고, 그럼 너무 이뻐요. 지금 색깔이 지금 나오고,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얘는 손톱끝이 이렇게 맑은 빨강으로 더 들어왔고요. 야, 자구가 하나씩 옆에 있습니다. 다 자국 하나씩 달려있어요. 너무 이쁘죠? 플라멩고 금입니다. 가격은요, 2만 원에 드린죠. 2만 원. 2만 5천 원. 5천 원이나 할인을 해드렸습니다. 플라멩고 금. 귀한 플라멩고 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백금이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백금 부근에서 이제 핑크로 바뀔 거고요. 자, 플라멩고 금입니다. 가격은요, 여러분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오팔리나가 있는데, 와, 완전 동글동글 미인처럼 다 바뀌었어요. 보라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있고요. 이두로 되어 있는데, 백분감 있으면서 얘를 3,000원에 드리네요.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자, 목대는 목질화 돼 있고 오팔리나가 완벽히 찐 빛감이에요. 3,000원 먼저 하시면 3두로 드릴 것 같습니다. 오팔리나예요. 묵은둑이고요. 3,000원 드리고요. 후레뉴가 약간 철화가 풀린 듯한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이 색깔 나오면 연핑크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자, 이런 수형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을 것 같은데 다 철화가 풀린 수형이에요. 오, 너무 귀여워. 옆으로 긴 수형이네요. 자, 백분감도 있죠, 이 아이는. 자, 요거 철화가 풀린 수형 후레뉴를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홍대야금이 있는데, 홍대야금도 사이즈가 좋아요. 얘는 이제 검붉은색으로 아주 빨갛게 나중에 바뀌고, 입장 노랗게 바뀌는 아이잖아요. 소토끝은 이렇게 뾰족하고, 진한 초콜릿색으로, 지금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군색이에요. 자구도 좋아요. 자구도 하나, 둘, 셋, 네 개, 4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9,000원이에요. 9,000원. 굉장히 통통하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이 아이, 손톱끝이 뾰족합니다. 9,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앙떼떼, 아까 식재하는 거 보셨죠, 여기?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앙떼떼가 가운데 젤리되면 너무 이뻐요. 요게 진짜, 목대는 이제 굳고, 이거 귀한 아이,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앙떼떼인데, 파인로즈 변이 금이라고 해야 되나? 파인로즈보다 더 얘가 색깔이 더 밝게 나올 거예요, 아마.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즈는 10cm가 넘어요. 가격은요, 이게 중사이즈거든요. 가격 18,000원입니다. 앙떼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굉장히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쪽으로 밝은 핑크색으로 색깔 냈고요. 젤리가 됩니다. 가운데부터 해서 쫀쫀한 젤리로 이루어지는 이거는 앙떼떼예요. 18,000원,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와, 라즈아가가 있습니다. 군색인데요. 얘도 자구가 이렇게 목대가 생기면서 올라왔고, 색깔은 지금 핑크와 노랑으로 바뀌어주는 중이에요. 자, 얘도 생활점이 약간 가로로 누워있는 게 특징이고, 이게 지금 5cm 정도 되는 포트거든요. 그런데 얘를 15cm 안 되겠다. 근데 12,000원인데 1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서 심어보시면 밝은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라자가 군색이고요.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페로가 있는데 얘는 젤리가 되는 다육이에요. 가운데가 완전 까만 젤리로 바뀌어주는 건데 굉장히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입성이죠. 식물 사이즈는 10cm 정도 전체 될라나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두로 굉장히 통통하게 되어 있으면서 얘는 더 작네요. 저 가운데가 더 진하게 지금 이렇게 색깔을 주고 있고요. 여기 좀 작은 사이즈는 색깔이 더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어요. 먼저 이쁘죠? 이거는 에스페로 이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은 8,000원이거든요. 네,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얘가 지금 포트가 12cm, 내경이 10cm인데 이 정도 채워져 있으니까 사이즈도 여러분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페로였고요. 벤바디스 마지막. 와, 이거는 엄청 대품이에요. 전체 사이즈 20cm로 나올 것 같은데 완전 노랑과 핑크색이 같이 어울려졌습니다. 가격은 요거 싸요. 이게 금무지거든요. 벤바디스 금무지인데 2만원짜리를 1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 좋죠? 자, 대품이에요. 이렇게 색깔 놀랄하게 나온 벤바디스를 금무지에 또 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금기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부분 금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금이고요. 아, 너무 멋지죠? 이렇게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벤바디스 금무지를 오늘 2만원인데 2,000원 할인해서 1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8,000원에 드리고 있는 벤바디스 금무지 완전 묵둥이 대품. 자, 요거 또 데려가셔서 넓은 입구가 넓은 창불에 식재하면 정말 멋있는 벤바디스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바디스를 끝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행복다육이에요. 행복다육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달궈진 아이들이 자 이렇게 모여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
이거는 그 정말 짱짱하게 달궈진 것들만 중점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해주세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해주세요. 여기 지금 레드벨벳도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달궈진 랄라는 이건 철에서 번식된 거라 미인 종지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키워보시기를 지금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쫀쫀하게 달궈진 행복 다이표 닭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공주 동학사로에 있어요. 동학사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계룡산 근처에 사신 분들, 대전이나 이런 분들은 청주 이런 데는 오시기 좋은 거리거든요.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산도 가시고 맛집도 많으니까 맛집도 가시고 해서 즐거운 그런 다이소풍과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도도분에 실재된 아이들 너무 멋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도도분은 공주다육의 독점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화분들이에요. 구매 원하시면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해 주신 거 다 보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